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다 결정이 바로 전에 나왔는데 이 영상 끝에 남편 수제리 있으면 진짜 아유 그러면 저 그러면 진짜 못 볼 것 같으세요? 그럼 큰일 나 진짜 아닐 거예요 한잔 마시자고 네. 에? 아이고 참 아유 아 이거 또 화를 돋구는 행동인데 이거 큰일인데 혼나야겠다 누구야? 아는 형 아니 마실까? 김학래 씨? 김학래 제가 만난 분은 힘들 때마다 많이 의지하는 황승찬이라는 형님이에요. 경호회사 대표님이시네. 아니 뭔가 컨설팅 받으러 간 거겠죠. 다른 직업 제안을 뭐 의논하려고 간 거야? 야 근데 이 시간에 왜 싸우고 나온 거야? 아니 돈이죠 맨날 돈 얘기했던 거. 말아먹고 저런 그 이유로 해가지고 알아준 게 없죠. 여기나 근데 형이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형 기억에는 두 달도 안 돼서 장사를 접은 걸로 알고 있거든? 어? 왜 그런 거야? 근데 그렇게 접게 너무 빠르게 접게 된 이유가 뭐야 도대체? 가게 운영을 하면서 매출, 1매출을 보고 딱 그 달부터 마이너스 300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 시작하고부터? 아이고. 그때 마이너스라는 게 눈앞에 보이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다른 일을 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제가 10일 정도 사업을 했었는데 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바로 그냥 접어버렸어요. 10이라고? 아유. 아니 누가 10일 장 애도 소꿉 장난도 아니고 10이라고 무슨 장사를 그렇게 시작을 하고 10일을 해서 파는 사람은 어딨어요? 그러게 노력을 해볼 시간이 없었는데 저거는. 너무 빨리 접긴 했다. 사업을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용인아. 너가 그 정도의 대출을 받았으면은 이걸 살려서 진행을 해서 더 벌고 너 예상대로 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근데 너는 거기서 그냥 접었어. 네. 넌 진짜 형 동생이었으면 속된 말로 형한테 죽었어, 임마. 아이고, 경호회사 하는 분이라 무서운데. 아, 그러게. 와, 형은 진짜 답이 안 나온다, 용인아. 답이 안 나오지, 그럼. 근데 그걸 벌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하고 사업을 접은 거야? 지금 제가 하는 게 이제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일을 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버는 급여보다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돈을 좀 더 벌 수 있어요. 거기 가면 월에 얼마를 벌 수 있다는데? 그래도 한 400에서 500선 정도? 벌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가야 되는데. 근데 형은 사실 좀 이해가 정말 더 안 가. 너가 거기서 직접 일을 해본 게 아니잖아. 금액이 확실하게 확정이 된 것도 아닌데 너는 지금 또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예상하는 금액으로만 또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어버린 거잖아. 형이 한업도 여기까지 맞는 말만 하시네. 조금이라도 틀린 말이 있어야지 뭐라고 변명이 되긴 할 텐데 맞는 말이다 보니까 민망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확정된 게 얼마예요? 아 그건 구두상으로만 400. 얼마야 그러니까? 구두상으로만 450 정도. 450? 네. 구두상으로? 네. 근데 그것도 구두상이기 때문에 막상 또 조건 따지고 못 따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서면을 확실히 약속 받고 가야 돼, 가려면. 구두상으로 아무 소용없어? 구두상이 안 준다고 그만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너가 혼자도 아니고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 맞아. 근데 너 지금 이제 당장 둘째 내년 1월에 뭐 출산인데 이건 그냥 너가 그저 지방을 내려가고 싶어하는 핑계로밖에 형은 안 들리거든? 그치 맞아 저 말이 맞아 지방에 내려가고 싶으면 핑계로밖에 안 들려 그치 해피일 수도 있어 그럼 지방을 울산을 꼭 내려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그래 그 핑계처럼 느껴지니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냐 과거에는 부딪히는 일 자체가 없었어요 붙어있는 시간이 길어도 그냥 계속 서로 좋고 그랬었거든요 저렇게 좋았었는데 지금 둘이 웃는 모습 사진으로 처음 봤어 근데 이제 금전적이든 뭐든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행복한 대화보다는 서로가 마음이 상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절약하면 뭐해 네가 다 쓰는데 어? 늦잠 잤으니까 택시 타고 가면 된다 이딴 소리나 짓거리고 그게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 거야? 맞아 저렇게 돼 사고를 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왜 사고를 쳤어 그래서? 아니 그... 근데 현실이 힘드니까 서로 안 좋은 모습만 자꾸 보이게 되는 거지 계속 쌓이다 보면은 제가 와이프를 아니면 와이프가 저를 싫어하게 될까 봐 계속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더 갈등해서 더 멀어질까 봐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더 싸우게 될까 봐 경제적인 거 못지않게 감정적인 이유 때문에 가고 싶은 것 같기도 해 그쵸? 형이 볼 땐 오히려 멀어져 있어서 더 멀어질 수가 있어 그럴 수도 있죠 보듬어지지 맞는 않게. 말씀을 하시네 내려가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그 부분이 낫지 않나 싶어 그거는 꼭 생각을 해 생각을 하고 현명한 결정을 해 전 남 얘기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고 450이면 가야죠. 안 돼. 무슨 소리예요? 안 돼. 거기서 기숙사비 같은 것도 450이면 가야죠. 지금 150이면 월급에 반인데. 지금 배가 불러 있는데 아기 낳고 저렇게 하고 어떻게 가? 지금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밤새서 스케줄 하는 게 육아하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힘든데 이제 신생아가 또 태어나니까 또 우리 하람이가 또 있잖아요. 첫째가 있으니까 같이 좀 케어를 도와주 요 시기 때만큼은 좀 같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출산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혀야 돼. 그럼. 어? 좀 달라 보이는데? 네, 뭔가 어디 준비하고 가는 것 같은데? 남편 쉬는 날이구나. 아, 일어나봐. 야는 좀 그래요. 어? 남편한테 야 그러면 안 되지. 에이, 쉬는 날인데. 아, 일어나봐. 일어나 없더라고. 자는 사람한테 정말 기분 나쁜 얘기 저런 묻지 마. 몇인데 지금? 몇 살 차이에요 근데? 네 살 차이. 네 살? 네. 근데 이제 완전 습관이 됐구나. 너라고 그러는 게. 그래. 호칭은 좀 바꿔야겠다. 너는 좀 그렇다. 너네는. 네 살 차이에 저렇게 너무 니라고 그러니까. 나 잠깐 나갔다 올 거니까 어? 집안일도 하고. 애기 좀 보고 있어봐. 갑자기 이렇게 말도 없이 그냥 그렇게 나가겠다 얘기하면은 너는 뭐 말하고 나갔다고? 나 쉬는 날에 저 하람이 내가 뭐라고? 짜증이 잔뜩 나 있고 나는 너 때문에 화가 난다. 이 표정밖에 안 나와 있어. 맞아요. 복수 그대로 똑같이 해줘. 너도 한번 당해봐라 싶 같은데? 눈에 눈, 이에는 이. 아동복 매장. 아기 옷 준비하러 왔구나. 보시고 문의 주세요. 네.
맨날 애기 용품을 중고로만 사다 보니 예쁘고 새 것도 입혀보고 싶은 마음에 구경하러 갔던 것 같아. 가격이 너무 비싼데? 가격표부터 막 찾아 계속. 근데 진짜 비싸긴 하다. 안 볼 수가 없지 지금 형 표현이. 잔스럽다. 그래 애한테 맨날 또 그런 것만 사주면 또 애한테 되게 미안할 때가 있어. 애는 새 거 좋은 거 입고 싶죠. 정작 애는 모른다는 사실이죠. 근데 엄마 마음이니까 엄마 애는 마음. 기억을 못해요. 애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애는 커서도 자기가 뭘 입었는지 아무도 몰라. 애는 몰라. 깜짝 놀랐지? 어 누가? 여기 언제 할까? 지인분이신가? 응. 그래? 근데 옷을 왜 이렇게 얇게 입었어? 추운데. 더워. 어? 엄마 아무것도 아니고 저게 너무 젊은데요? 이러면 큰일 난다. 엄마 이런 언니 아니야? 엄마지.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름의 엄마. 올해 50살 임성순입니다. 엄마가 언니 같아요. 작년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50도 안 된 상태에서 할머니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 40대. 되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기가 태어나서도 저한테 할머니라고 안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두 번째 손주 같은 경우는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이것도 할머니가 사주고 싶은 마음이신 것 같은데요. 아 가격을 또. 가격이 너무 비싼데. 엄마가 사줄게 걱정하지 말고. 아유. 할머니 것도 골라봐봐. 아이고 어머니밖에 없다. 이걸로 할까 그럼? 응. 엄마 능력자. 너무 비싸지 않아? 이 정도는 원래 애기들 옷이래. 두 벌에 87,300원이야? 그러니까 엄마 돈 쓰는 거 걱정되면 사고를 치지 말았어야지. 응? 사고 다 쳐놓고. 그래 안 그래? 자고 가라고 그랬으면 안 됐잖아요. 지금 와서 자고 가라고 그랬으면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야지 그냥 냅다 자버리면 어떡하냐고. 레이더를 돌려야 되는. 왜 자자면 뭐 문제 없지 뭐. 맞아, 그때 뭐, 맞아. 뭐 그랬나. 근데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하신 거지 뭐. 거의 이 모든 사태의 50% 이상 엄마 책임이에요. 낯설어서 아빠랑 잘 놀까요? 손 짚고 올게. 기다려. 잠깐 손만 닦고 올게. 손 씻으러도 못 가. 계속 안아줘야 돼. 기다려봐. 기다려도. 알았어. 하라봐. 어떡해. 힘들어서. 계속 안아줘야 돼. 잘한다. 하람 씨. 졸려? 정리하는 건가? 안고 있어주면 되는구나, 애가. 보니까 없거나 안으면 조용해지네. 하람아, 너 왜 아빠한테 왜 그래? 엄마한테 비밀 지령 받았어, 너 어제? 잘 때? 계속 안아달라고 하라고? 엄마 먼저 나갈 거니까 너가 남은 시간 동안 아빠 괴롭히고 있어, 이랬어? 엄마가? 질문을 계속 하네요. 육아하면 혼잣말 하게 돼. 쓸쓸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하람이랑 말은 통하진 않고 옆에서 계속 칭얼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육아를 해보니까 차라리 일을 다니는 게 좀 편한, 더 많이 편한 것 같아요. 당연하지. 육아가 훨씬 힘들어요. 그럼요. 이제 깨달았어. 또 그거 봐, 퍼.
애기 없이 되게 느긋한 식사 오랜만 아니에요? 네. 저렇게 느긋하게 식사하는 거. 웃는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을 거예요. 친정 엄마가 있으니까 행복하네. 너 안 발라주면 안 먹을 거지? 생선 엄마랑 먹어야죠. 옛날에 안 발라주면 너 안 먹었잖아. 아니, 그건 옛날이고. 공주처럼 자랐네. 너무 귀한 딸이었구나. 애가 지금 잘 먹어야 되는데. 네. 그쵸. 많이 먹어라. 결혼하기 전까지도 제가 항상 발라서 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생선 자체를 안 먹었어요. 발라주면 먹고. 그냥 덩치만 컸지. 그냥 하는 짓은 애기 같아요. 그 어렸을 때 하던 짓하고 똑같아요. 아, 예쁘다. 아, 예뻐. 아, 예쁘다. 그 길거리 캐스팅이라 그러나? 그 피팅 모델 같은 거 하라고 제이도 들어오고 정말 예뻤거든요. 가끔가다 이거 본대니까. 아, 진짜? 응. 엄마는 예전 사진 보지, 어렸을 때. 얼마나 예쁘냐, 응? 얼마나 예뻐, 날씬하고. 예쁘잖아. 오! 진짜? 오. 어머, 진짜? 어머머머, 어머머. 근데 왜 자고 가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쁜 딸을. 이렇게. 근데 네가 그렇게 선택한 거니까 뭐라 말은 못하는데 예쁘게 막 커야 되고 친구들 만나고 할 때 애를 키우고 있으니까 집에서 한창 꾸미고 친구들 만나야 될 때 애기만 키우고 있잖아. 직장 생활도 못하고 한창 자기 꾸미고 친구들 만나서 놀 때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 외모가 변한 것도 그렇고 그냥 엄마 밑에 있었으면 그냥 뭐 직장도 제가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니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진짜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그렇게 클 텐데 가가지고 살림하고 애기 키우고 막 애기 똥기저기 빨고 그런 거 보니까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애가 애를 보니까. 고생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엄만 속상하지. 다 엄마 마음인 엄마 마음 다 저런 것 같아요. 그 하람이 낳고 직장 생활 할 줄 알았더니 바로 또 임신을 벌이고. 진짜 웃을 것 같아. 그냥 이래저래 속상하고 둘만 아는 눈물이 있는 거겠지, 응? 둘만 아는 어떤... 그래도 앞으로 더 힘든 날이 많을 텐데 그래도 더 힘든 날을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울었어? 응. 밥 먹어. 저렇게 울고 나면 또 시원하다. 엄마 앞이니까. 맞아요. 요즘 용인이네 직장 잘 다녀? 택시 타고 잘 다녀요라고 해야지. 택시 타고. 형 오빠 일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오빠가 지방 내려가고 싶다고 지방 내려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지금 지방 내려가는 게 이제 페이가 좀 더 세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언제 한 거야, 너네? 어? 엄마는 빚을 몰라? 그때 그거 얼마 안 된다 그랬잖아. 엄마는 얼마나 알고 있었지? 10만 원이래매. 아, 엄마 모르시는구나. 6천만 원이랑 1천만 원은 차이가 크죠. 워낙 걱정이 많으신 분이라 많이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근액이 또 커졌어. 좀 많이. 진짜로 물어보는 거야? 전에 거 말고 새로 쌓인 빚이? 총 합한 게 5,900? 5,000? 그 정도? 아, 빚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새로 쌓인 빚이? 전에 거 말고? 아, 됐지. 자기 잘못도 아닌데 깜짝 놀라셨죠. 처음부터 저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저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대여섯 배가 돼서 저는 너무 실망했어요. 기가 막히시겠다. 우리끼리 좀 해보려고 이게 많이 노력은 하는데 생각처럼 안 돼. 쉽지가 않아. 그래, 인생이 그런 거지. 또 살다 보면은 내가 계획하지 않은 돈이 또 나가리는 일이 생기잖아. 맞아요, 어머니. 지금 가지고 있는 빚에서 어느 정도만 좀 해결이 조금 되면은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아? 그러면은 엄마가 조금 도와주면 너네가 조금 상황이 피는 것 같아? 필 것 같아? 저 엄마 노후 자금일 텐데. 그러니까. 그럼 엄마가 다는 못 해주고 한 3분의 1 정도라도 한 2천 정도만 해주면은 좀 나. 택도 없는 돈이야? 그건 아니야? 너무 미안하니까. 솔직히 제가 여유가 있고 하면 저도 그 빚을 다 갚아주고 싶죠. 근데 제가 그 정도 여유가 안 되니까 저도 그렇게 좀 속상해요. 딸을 향한 엄마의 마음이니까 가능한 거다, 저게. 그러니까 엄마는 우리 딸이 혼자서 애 키울까 봐. 맞아요. 아이고, 어머니가 무슨 죄냐고.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장모님 만나서 뭐 했는데? 그냥 하소연? 뭐 엄마한테 뭐 거짓말했던 거라든지 우리 최근 상황 솔직하게 다 말하고 왔지. 장모님은 뭘 하시고? 그냥 좀 숨통 트일 수 있게 조금은 도와주신다고 하시길래 감사하다고 하고 왔지.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장모님께 죄송하네. 절 한번 하고 네. 확실하게 차용증 드리고 오세요. 응? 네. 안심 되시게. 그 엄마가 도와줘서라기보다는 너가 이제 지방에 내려갔는 게 맞는 거긴 한데 그래도 성공이가 조금 더 컸을 때. 그치, 그치. 그게 맞는 말이지. 좀 더 컸을 때 갔으면 좋겠어. 넌 아직도 지방에 가고 싶어? 넌 아직도 지방에 가고 싶어?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그럼 좀 이따 가야지요. 네. 둘이 관계를 회복해서 같이 있자. 사실 안 떠난단 말 듣고 싶을 텐데 같이 버텨내자, 함께 있자. 그래, 우리 같이 이겨내자.
뭐야? 이거 끝난 거야? 뭐야, 아직 대답을 안 했어요? 이게 왜요? 용희 씨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다 결정이 바로 전에 나왔는데 어떤 결 안 가기로 오, 다행이네. 다행이네. 건설업에선 작업자라고 얘기하는데 네. 기술직에 이제 이직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럼 거기는 그 집이랑 가까워요? 멀진 않아요? 예, 하나 그럼 수입은 좀 낮고 좀 더? 수입은 많이 벌면 1,000만 원까지 벌 수 많이 벌면 많이 벌면 항상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가 봐요. 잘 되면 최고를 생각해. 그러니까 아 진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같이 또 지내게 이렇게 해주신 그 장모님께 어머님께 한 말씀 드려야 돼요. 제가 이제 처음에보다는 지금 최근에는 아르미를 좀 많이 못 챙겨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그 걱정 끼치지 않게 그 열심히 더 해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참 둘 다 착한 커플인데, 그치? 너무 착해. 너무.